일단은 오늘 크루아 서버 테라버닝 캐릭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아 서버에 계정 삭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성을 오늘 못하고요. 이게 아이템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래서 평소에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요. 너무 많은 아이템이 있다 보면은 잘 어디 둔지 몰라. 일단은 여기 쪼레템들이 있으니까 이건 창고에 넣어놔야겠다. 백훈 찡!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여기야!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이제 여러분 뭘 할 거냐면은 다 빼오고 나서 럭퍼로 싹 다 큐브 돌립니다. 럭퍼 두 줄 정도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큐브를 한번 싸그리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올테프 달린 것들은 돌리지 않아요. 이래 얘네들은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절대 꿀템의 최강이지 절대 이거는 안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돌릴 것들 신나게 한번 돌려볼게요. 힘 9%짜리 노자 5성짜리 쪼레템 럭퍼. 와 이런 식으로 뜬다니까? 아니 여기는 잡업이 진짜 많이 없다 보니까 세 줄이 그냥 떠버려. 여기는 111% 8%나 9%가 그냥 떠버리면 달달한 겁니다. 자 옛날 느낌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럭 6퍼에 힘 3퍼 112퍼 2타 떴고요. 와 아니야 이거 랩지 높은 거에 비하면 잡업 적어요. 16 럭담 럭6 106. 예 우리가 뛰어야 될 건 도적이니까 나이트로드를 할 거니까 당연히 럭퍼를 뛰어야 될 상황이고요. 인구퍼 현재 럭 빼고 다 떴습니다. 21% 럭6% 럭8퍼 그렇지 가져갑니다. 1퍼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쫄 때는 그렇게 정말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바로 핑크빛 모자 갑니다. 아 핑크빛 옷 힘 9퍼 무적 2초 인6퍼 106퍼 인삼 103 최대. 와 보이죠? 이런 게 그냥 여기서는 존나 잘 보이는 거야. 근데도 뛰면 대박인 거지. 22퍼야 수큐 아니고 레드 큐브죠? 106 16 럭! 어우! 돌릴 뻔했습니다! 까져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힘 9% 연발을 돌려봅니다. 연금 서반지 오랜만에 보이시죠 여러분? 럭6 덱3 아 올테 5퍼 이렇게 돼요. 원래 쪼레템에서 안 뜰 때는 급나게 안 뜨 내가 원하는 거는 인 9% 와 올6퍼 까비 2타 뜬 거야 저게 108퍼 럭9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로 최고조로 떠버렸네. 그 다음에 연발 하나 더 만들까요? 바로 연발 하나 더 만들. 아 힘퍼 럭6퍼 표창 던지는 모험가 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렇지 나이트로드입니다 여러분. 갑시다 계속 쭉쭉 뽑아내겠습니다. 오늘 럭퍼는 닭 뽑아버리자 그냥. 그 다음에 돌릴 거는 잠시만요. 망토였나요? 망토 힘 8%짜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힘 6 덱 6 2 8 럭9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레드 큐브 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럭 두 줄 좀 떠주세요. 덱 6 2 3퍼 쌍매 뜨면 어떡하나요? 사실 근데 여기서 쌍매 떠봤자 큰 의미가 없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10%가 뜨기 때문에 두 줄 떠봤자 20%야. 그러면 100제 이상의 아이템보다는 확실히 안 좋죠. 뭐 쓰려고 하면 쓰겠지만은 굳이? 다른 거 먼저 해보라고? 두 개만 더. 하나 둘! 와 러고퍼의 드랍 10% 딴 거 돌려볼게요. 예? 인구퍼 슈필게만 못 거립니다. 럭6 힘 3퍼 HP 9퍼 드랍률 올스테 2% 올테 4% 올삼 MP 6% 105% 오로퍼. 야 근데 럭퍼 두 줄 이렇게 안 나온다. 오늘 완전 쌉인데 이거? 더 사올게. 와 이거 큰일 났는데? 밖으로 나와서 또 한번 돌려볼게.
바로 싹 돌려볼게요. 와, 이거 2탈 떴습니다. 올텐 2탈. 방어력 6펌. 메소 덱스. 와, MP 존나 잘 뜨죠. 내가 필요 없는 옵션은 이렇게 졸라 잘 뜹니다. 맞네요 여러분. 프리분들 MP가 너무 빨리 나니까 프리분들한테는 이거에 무조건 필요하신 옵션이긴 하겠네. 어, 기만이 아니지. 아, 그만큼 지금 패치가 쓰레기다 이거지. 어, 완전 찌끄레기 뜨고 있는 거지. 인육퍼 힘육퍼. 야, 두 줄 안 뜨는 거 아니야 이거다가? 와, 미친. 야, 존나 안 나온다 이거 진짜.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았는데 진짜? 신나는 거 들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갑시다. 방어력 인트 덱스 인덱 럭. 뭘 또 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거야? 럭쿠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힘 12퍼 가든 인모탈에 돌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그냥 돌려버려. 그렇지, 럭쿠퍼 빨리 떠주고요. 이렇게 쭉쭉 나와주면 개이득이죠. 힘쿠퍼 돌릴게요. 럭쿠퍼 바로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달달해요. 자, 여기서 쭉쭉 나와주네. 그 다음에 아, 드고 난 게 안 했네. 드래고 난 게 아직 안 했다. 얘도 띄워줘야 돼. 인삼 럭삼. 얘가 잘 안 보이네. 그렇지, 럭파이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슈겔 목걸이만 남았습니까? 슈겔 목걸이를 한번 질러볼게요. 이 친구는 사실 얘는 레전드들이 떴으면 좋겠다. 덱사 럭사퍼. 뭐야, 도야 마라. 어, 잠깐만요. 벨트가 안 들어왔네. 나와라. 레드 큐브에서 레전드 뜨나요? 뜹니다. 뜨긴 뜨는데 이제 우리 러파이 가져가겠습니다. 타이밍 나쁘지 않아 얘도. 자, 힘10 럭사. 그렇지, 럭 12%! 이러면은 레전드들보다는 2, 3% 딸리지만 그래도 깔끔한 옵션. 우선은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21렙 때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렙 때 알겠죠? 현재 쓰고 7311 링크만 꼈는데 7312. 그러면은 21레벨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22렙입니다 이제 아이템 장착을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쓰고, 자, 지금 8200온대 기억해두시고 템을 싹 다 끼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연반, 연반. 그럼 이제 아이템은 현재로서는 낄 수 있는 템을 꼈고요. 거기에 팩까지 착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이템을 이제 싹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루선 가든 인모탈링, 럭쿠퍼, 럭쿠퍼 버섯과 인모탈링, 놀장, 연반, 쌍이고요. 자, 슈피게 목걸이 레전드리. 벨트는 레전드리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뭐야, 슈발! NG.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다가. 100% 쉬란가, 슈발. 남은 큐브 있기 때문에 돌려버릴게요. 그러자! 이거지, 여러분!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럭시코퍼센트를 띄워줘버린 클라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핑크뮤시트 럭 8%짜리 럭 8%짜리 드래곤 안경. 자, 공사실제 럭 8% 핑크빛 모자 럭 8% 한쪽 운기거리 올텐 7% 그리고 아래 럭 3% 붙어있죠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놀장 얼명위원장 공격력 36짜리 올텐 8% 그리고 럭 쿠퍼 공 10짜리 총 공 26이죠 난 정의 영웅의 배지. 진짜 옛날 배지예요 이거. 옛날 배지고 PC방 친구 끼고 있습니다. 무기까지 갔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속 최강 완전 깔끔하게 완작된 126 공격력짜리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 공격력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9,675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 채워주면 돼요. 채워주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이상 20만 이상의 스톱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데미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현재 데미지입니다. 37만, 34만, 총 60만 데미지가 레벨 22때 떠버리는 클라스. 달달하죠 여러분. 자, 이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미리 써드릴 거예요. 테라번 육성이니까 요거를 꼭 기대하시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디랑 다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만 해주십시오. 아, 코디가 지금 이 상태인데 절대 이 상태에서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